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여유 있는 인수와 함께 가운데로 시선 옮겨주시고요. 셋, 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셋, 둘, 하나. 뭐 제가 따로 포즈를 요청드리지 않아도 정말 벌써 한 10개의 포즈는 나온 것 같은데, 극 중에서 또 뭔가 비밀을 갖고 계신 듯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니까 약간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시고 약간 비밀이, 좋습니다. 뭔가, 스릴러, 미스터리, 주인공답게 좋습니다. 시선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그런 표정이십니다. 가운데만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웃고는 계신데 속에 뭔가 좀 비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셋, 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극 중에서는 딸 최선희의 살인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실 예정이신데, 스마트한 변호사로도 등장을 하시니까 봐주시고요. 네, 약간은 쑥스러운 듯한 비주얼일까요? 손인사 가볍게 좋습니다.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셋, 둘, 하나,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손인사 좋고요. 미소도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까지. 셋, 둘, 손아트 좋습니다. 손아트 그대로 다시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왼쪽 봐주십시오. 네. 엄친딸 역할을 맡으셨어요. 뭐든 잘하는 엄친딸. 약간 뭔가 자신감 넘치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네가 날 따라올 수 있겠어? 하는 약간 뭔가, 어려운 구즈. 역시 좋습니다. 그겁니다. 전교 1등의 카리스마. 이런 겁니다. 교과서로만 공부해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자, 왼쪽, 하나, 셋, 둘, 하나. 네,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가운데 좋습니다. 셋, 둘, 하나요. 좋습니다. 손인사 가볍게 좋습니다. 자, 왼쪽, 셋, 둘, 하나. 가운데로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손아트도 네,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셋, 둘, 하나. 이번 작품에서는 또 굉장히 미스터리함을 이끄는 캐릭터시고 굉장히 다채로운 연기를 가진, 벌써부터 약간 긴장하실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아니고, 약간의 시기 질투가 담긴 그런 약간 매서운 눈빛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를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좋습니다. 왼쪽부터.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가운데만 봐주시고요. 방금 보였던 그런 수박한 미소와는 또 전혀 다른,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매서운 눈빛 보여주고 계십니다. 셋, 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일이가 아니죠. 네. 제가 웃게 만들었네요. 네. 셋, 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셋, 둘, 하나. 가운데로 시선 한번 옮겨주실까요? 네, 가운데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손아트. 셋, 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화이팅! 이번에는 좋습니다. 셋, 둘, 하나. 네, 좋습니다. 손아트 화이팅 다 벌써 해버리셔서 제가 그러면은 뭘 부탁드릴까요? 아무래도 극 중에 주인공 선희를 좀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자, 든든한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또 뭐 아삭해고 싶기도 하고 약간 또 대역견 같은 이런 느낌의 어떤 귀여운 순박한 미소, 댕댕이 미를 좀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손아트. 자, 셋, 둘, 하나. 가운데로 보라트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보라트? 좋습니다. 셋, 둘, 하나. 보라트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배꼽 파트. 자, 셋,